하나, 둘, 셋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정예녹입니다.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하고 지금부터 쇼타임 촬영을 마쳤는데 종영을 맞아서 이렇게 스포츠 경영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작품에 대한 질문부터 소소한 저의 TMI가 담긴 질문을 뽑아볼 건데요.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미와 나은을 소개한다면 우블스 쇼타임 순서대로 진행하면 우리들의 블루스는 일단 극중에 현이와 영주라는 친구의 같은 반 친구고요. 그리고 현이와 영주 그둘 사이에 뭔가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위주로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응원을 해주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영주의 베스트 프렌드인 그런 친구이고 지금부터 쇼타임 같은 경우에는 극중에 슬애라는 인물의 20년지기 친구예요. 때로는 언니처럼 신경 써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엄마처럼 챙겨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선미 나은과의 싱크로율은 제가 작품이 방영되는 걸 보면서 모니터를 반응을 많이 하긴 하는데 초반에 선미 저 친구 왜 저러냐는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를 다 했고 내용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 원래 저런 친구가 아닌데 다들 이제 또 오해를 하면서 보시는구나. 근데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선미하고 저하고는 사실 맞지 않았던 것 같고 전 되게 말없고 조용한 편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나은이하고는 조금 맞았다고 생각이 든게 제가 되게 애어른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약간 그 언니 또는 약간 엄마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도 되게 저한테 챙기를 많이 당했다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나은이하고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 질문은 출연 배우들과의 연기 호흡은 사실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한 10번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한 번에 몰아서 찍었었고 또 제주도 로케이션도 있다 보니까 자주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게 또 아쉬웠던 게 극중에 제가 선미라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영주랑 같은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런 장면이 조금 너무 없었어서 사실 저희도 같이 얘기하면서 그게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고 또 배현성 배우분하고는 어하루라는 작품을 같이 찍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작품을 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되게 친근감이 있었고 진기주 선배님께서는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. 항상 이렇게 큰언니처럼 와가지고 와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. 선미가 영주 현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맨 마지막 장면에서 투표 종이 보여주기 전에 친구들을 이렇게 막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애들을 막 몰아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그런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영주랑 현이가. 그래서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뭔가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좀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물리쳐주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?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촬영하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, 블루스는 그 편의점 씬이 되게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대사 중에 이것도 사도 돼요?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대본상에는 과자를 집어든다는 거였는데, 좀 과자만 집으면 살짝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, 그럼 조금 기상천외한 게 뭐가 있을까? 생각을 하다가 딱그 비눗방울이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네 그런 뭔가 약간 애드립 들어간 부분 되게 많았거든요. 쇼타임은 일단 기주 선배님하고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애드립이라든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받아주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교복을 그동안 많이 입었어서 저는 충분히 입지 않았나 사실 이제 안 입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25이 어느새 됐더라고요. 이제 조금 학생 티를 조금 벗어나서 성숙한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쇼타임이 딱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나타나준 작품이었고 그리고
블루스도 사실 고등학생 역할의 선미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좀 철없이 구는 면모가 보였을지 몰라도 후반부에는 되게 의리 있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. 그 선미가 그 중에 이정은 선배님의 그 역할인 은희 같은 역할이다라는 댓글을 봤는데 되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진짜 너무 감사했고 그런 조금 더 학생 티를 벗어나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이제 많이 해보고 싶어요. 학생 무릎 많이 했으니까. 우불스에서 췄던 춤? 외우는데 걸린 시간은 트와이스 분들의 치얼업을 제가 췄었는데 알고는 있었어요. 안무가 어떤지는 알고는 있었고 사실 외우는데 한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고 안무가 엄청 어렵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오디션 볼 때도 그렇고 대본상에는 방탄소년단 분들의 춤이었어요. 제가 또 아미이다 보니 이거는 야 이거 내 거다 나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이거 와 이거 끝났다 오디션 볼 때도 이제 감독님들께서 혹시 춤을 조금 잘 추시냐 이래가지고 저 어디 가서 디디지 않을 자신 있어요?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그 판권 문제 때문에 방탄소년단 분들의 그 음악을 쓰지는 못해서 그 춤을 추지는 못했었는데 방송에서 또 춤을 추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. 히트 끝나고 분들이 엄청 맞아요. 저도 사실 한때 연아 언니처럼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꿈나무였던 사람으로서 너무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 재능도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그렇게 재능 있게 잘 타는 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었어야 됐지만 사실 그때 뭔가 13살 때 제가 그만뒀었는데 좋아하고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하게 됐다는 그 상실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때 그 감정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약간 철이 들지 않았나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할 수 있는 거랑 이렇게 다르구나 현실을 그때 깨달았달까요? 그래서 사실 피겨 덕분에 오히려 제가 더 하고 싶은 걸 찾아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연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피겨에 관련된 사실 오디션을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긴 했었어요. 물론 안 됐지만 되게 반가웠거든요. 아 뭔가 비록 피겨 선수를 하진 못했어도 연기를 하면서는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키가 커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이 질문은 받을 때마다 늘 어렵고 연기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연기하면서도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제가 스스로 볼 때도 있고 아 이런 감정을 또 느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최대한 제 연기를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다양한 역할, 더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그런 다양한 감정, 그런 분위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스포츠 경영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사실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하니까 딱 긴장이 됐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도 많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들도 되게 많으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주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 다 너무 정말 감사하게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최선 다해서 열심히 배우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스포츠 경향 알림 설정과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